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재경 광운대 겸임교수, 김홍구 경기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요 장관 후보자 4명을 지명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얼굴도 안 보고 찍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언제까지 할겁니까? 또 어디서 칠성시장이 무슨 특정 정당에 그 사람들 텃밭 아니라야 대한민국 민심과 대구 민심이 따로 가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이소.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대구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재인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싸워오신 또 한 분의 전사가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김부겸 의원이십니다. 예, 저는 조금 저 표정이 밝지 못하죠. 왜? 이번에 한 조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대구의 경북의 우리 옆에 서 있는 이 너무 잘생긴 사나이가 당신의 이 아름다운 모습대로 눈을 낮추고 허리를 낮추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서 정말 개혁도 이루고 통합도 있는 멋진 나라 문재인에게 한번 부탁합시다. 해경과 성화대 상황실과의 교신록에 보면요, 사람들은 모두 선실에 갇혀 있어서 바다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셨길래 대통령 가셔가지고 이 말씀이요, 이번 세월호 전국에서 가장 국민을 쇼킹하게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실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대통령께서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많은이 아니고요, 모든 선원이었습니다. 배의 상황을 그만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응원단입니까? 격려전 하신 겁니까?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공부하지 마시고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좀 전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계속 거짓 증언하려고 짜 맞추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오늘 계속 위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당신. 당신의 아리고 아프고 짧은 운명 때문에 많은 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보이십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을 의인해 우리들이 이겼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야당이 약진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주화의 성지로서 또 야도 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새누리당 독점 체제에서 날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추락하는 도시가 되었던 우리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저희 승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의 후보자 모두 각각의 역할과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종구 실장님, 네. 오늘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지금 그 청문회를, 네. 청문회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어떤 터닝포인트를 좀 갖고 싶다. 이런 어떤 의도가 좀 있죠? 뭐냐면,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뭐 각계 전문가들이라 할지 혹은 이낙연 후보자도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현역은. 그렇죠. 사선이긴 했지만. 그래서, 네. 이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좀
좀 힘들었는데 일단 현역 의원들은 낙마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역대 없어요? 정부에서. 물론 이제 논란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역대 정부에서 꽤 네. 많이 또 입각도 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완구 총리 또 뭐 유기준 장관 또 예. 황우여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한 6, 7명 계속 그 입각을 했는데 예. 사실 뭐 청문회에서 거의 이제 그 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공약이 아니라 당선되자마자 이 말씀을 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에서 많은 당과의 어떤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예. 앞으로 정권도 당의 어떤 책임과 함께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라도 사실 우리가 많이 짐작했잖아요. 얼마나 예. 많이 입각을 할 것인가. 아마도 이 네 분 말고도 앞으로 남아있는 자리에서 더 많죠. 더 많은 예. 분들이 또 꽤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이 예. 입각하는 건. 지금 벌써 4명인데 이미 그 예전의 수준을 넘어섰는데 한국당에서는 뭐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시어각이다, 농공행산식이다 이런 부분은 이재경 수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말하려면 얼마든지 또 문제를 삼자면 네.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뭐 야당이기 때문에 꼭 저런 식으로만 설명 농공행상식이라고 표현하기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실 민주당의 정부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이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아마 입각하는 것은 사전에 사실상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얘기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이종근 실장께서도 그 의미를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제 사실은 직접 대국민들에게 이제 국민들과 야당의 양해를 그랬죠. 구하는 예. 불가피성을 쭉 아마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그 약속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멈춰놨던 야당을 배려해서 멈춰뒀던 인사를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저 내부는 보면 당의 정부라는 걸 확인하는 측면 특히 또 당내에서 뭐 이제 친문 비문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당내 탕평 그런 인사도 당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역 균형을 많이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 부산, 대구, 그다음에 뭐 호남 그리고 그 또 충북 이렇게 또 내분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저 중에는 김부겸 그 김영춘 두 저 장관 그 내정자는 사실 굉장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 불모지 지역에서. 예. 그 지역주의 타파에 아마 선봉에 서서 그렇죠. 온몸을 던졌다라고 예. 하는 그런 그 아이콘의 의미를 또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각각 부분들, 저분들이 그 분야에서 일정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개혁성과 또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청와대도 강조했지만 5대 그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해서 그걸 검증한 후에 예.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는 점. 아. 이 점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끼리끼리 좀 봐줄 것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5대 배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인사 검증을 한 결과다라고 밝혔다는 점에 예.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또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청와대가 미리 밝혔다는 말씀이시죠. 어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물꼬가 튼 것 같은데 기존에 지명해놓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강경화 후보자도 그렇고 김상조 후보자도 그렇고요. 강경화 후보자부터 좀 어떻게 보세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상황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은 이 사안이 후보자 개인의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의 공약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사과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정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약간은 누그러졌지만 그러나 개개인에 대해서 특히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국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기가 사실은 거의 90% 가까울 정도로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너무나 시급한 것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장관 재청도 못한 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치권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야당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투표에는 참석해서 반대 입장을 표결하겠다. 뭐 이런 그러면 과반수 이상은 되니까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그렇죠.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이 후보자들, 다시 말해서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일단은 위장 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정말 이 치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을 해나갈 거고요. 예. 과연 검증을 통과할 것인가. 사실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교부의 비고시 출신이죠. 예. 거기다가 그동안에 뭐 북미 국적 그런 이 지역의 이 중심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명이 됐고요. 더군다나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고 그 엘리트주의의 외교부에서 살아남은 그리고 예. 외교 역량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은 예. 정말 벼르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로서는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만만치 않다. 강경화 그렇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이 있었는데 여기다 거짓 해명 논란이 덧붙여졌었고요. 손민호 그리고 증여세 탈루 의혹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뒤늦게 증여세를 추가 납부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하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뒤늦게 조금 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사실은 증여세를 탈루했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체됐다. 그만큼 꼼꼼하고 근데 그 증여세를 내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는 기간을 예. 지났다고 하더라도 늦더라도 낸 것은 굉장히 다행이고요. 보통 예.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의 어떤 기대는 그런 것들을 제때제때 예. 생기는 이제 공직자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청문회 때 사실은 많은 도덕 잣대의 기준으로 그 후보자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우리 공직자로서의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의 도덕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기를 갔습니다. 예. 그런데 늘상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공직자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고 야당에서는 송곳 검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국민들도 있고 역시 이런 장관이나 뭐 후보자들 중에는 정말 결백할 만큼 깨끗한 분은 없구나. 그것들이 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 기준을 요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좀 기준을 세부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예. 어느 사람이든 순결 무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내 가족 중에 실수가 있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가 20, 30년 전에는 허용했던 기준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 사회적인 기준이 이 정도면 수인 가능하다. 그런 후보자들은 능력 있으면은 우리가 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국민적 메시지를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결국 사회적으로 수인이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뭐 국민적 뭐 설문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후보자의 통과가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야당에서도 좀 고려를 하고 예. 또 이것을 지명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국민적인 기대의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는 아직까지 본인의 해명을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해명하고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거짓말 논란은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역대 정부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예. 있어요. 하나는 위장전입이면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 사실 낙만 사람은 없고요. 거의 예. 하나씩 더 있어요. 자녀 병역특례 논란이나 혹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 사실은 낙마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도. 예.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느냐. 어떤 후보들은 정말 고압적인 권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세를 유지해서 예. 사태 심각성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후보 아직은 청문회에서 계속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또 마지막 주요한 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후보자는 통과가 가능하더라도 두 후보자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뭐 벼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자 폭탄이 논란이 됐었어요. 이재 교수님. 거기서 국민의당에서 유독 조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바뀐 전화번호도 바로 SNS로 바로 돌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시대 아닙니까? 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워낙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환경의 변화가 무슨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객관적 환경이고요. 그 또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 전화번호를 다 일반 바로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안 넣은 명함으로 그 수행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하거나 받는데 네. 바로 이제 자기 번호를 나눠줍니다. 그만큼 이제 투명하게 의정활동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번호는 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미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선출직이 된 순간부터 본인의 핸드폰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전제하고 아마 의정활동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건 있습니다. 아마 지지 문자 폭탄을 받은 분들 경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국회의원들은. 예. 근데 이제 또 비난을 받나? 비판과 비난이 섞인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뭐 육두 문자를 섞어가면서 아주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행태는 누가 봐도 예. 그것은 뭐 본인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그 본인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을 무슨 특정 그 정당이라든가 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세력화해갖고 막 폭탄을 퍼부었다 이런 식의 예단과 전제 아래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네. 문제 제기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도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좀 오히려 거꾸로 네. 그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차라리 정말로 어떤 한 의원처럼 진지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방법도 저는 이걸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 내용을 정의 한번 좀 문제가 볼게요. 됐을 예. 경우에는 정말로 그 사법당국에다가 예. 문제 제기를 해서 적법한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김웅국에서 이런 식의 문답은 어떻습니까? 오타도 하나도 없었고요. 욕설도 하나도 없었고 30분간 주고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우리가 주호영 원내대표 사실은 정치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점잖고 예. 사실 뭐 발언도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런 누리꾼과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문자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그동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걸러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누리꾼이 도리어 거기서 부패한 보수가 또 진보, 도덕적인 진보에 대해서 예. 쉽게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겸손하고 또 오가는 소통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의 성격 탓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 유권자와 또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서로 오갈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물론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보낸다면 이렇게 답장이 온다는 그렇죠. 있다는 문제는 거군요. 그런데 만 통 가까이 된다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예. 일일이 답할 수도 없을 텐데요.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최소한도 유권자들이 보내는 이런 정치 참여 그리고 의견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는 있고요. 예. 이렇게 욕설 없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면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앞서는 것. 다시 말해서 좋은 정치인, 좋은 유권자가 서로 만나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른 정치인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어떤 유권자들도 욕설이라든가 상대에 대한 음해 또 허위 정보에 근거해서 비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의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인민독재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대를 비판하면 이 문자를 보내는 시민들이나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지나친 반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절제하고 이 정도를 지켜가면서 한다면 예. 우리 정치 문화도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함께 높아지면서 우리 정치 문화의 선순환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누리꾼과 이렇게 문자 설전인데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이 예. 논쟁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뭐 앞으로 청문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될 텐데 반복이 될지 아니면 좀 진화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일정을 하나 좀 추가해 볼 텐데 교황청 특사단과 간담회를 가졌네요.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새 정부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예. 예. 그래서 묵주까지 예. 축성해서 또 선물로 주셨다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 두 개 주신 것은 저희 부부. 예. 아. 이렇게 별도로 챙겨주시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뭐 약간 농담이었습니다만. 호철이죠. 배달사고 만날 때도. 아, 배달사고. 배달사고는 안 난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에게 이 묵주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은총이죠. 아,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네. 직접 이런 선물을 주시고 축성하고 기도까지 해주신다고 했던 것은 천주교 신자로서는 천군만마. 아, 내 뒤에 하느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예. 어떻게 보면 교황님이 사실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앉아 있으신 거기 때문에 정말 큰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셨을 거고요. 예. 표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손가락 네 번째 반지에 묵주 반지를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아주 드러내놓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진 않는 것 같지만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신앙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그러는 스타일로 보이시는데 이렇게 또 그 배우자분 두 개까지 김정숙 여사까지 이렇게 챙겨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예. 매우 감사하고 대통령으로서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인들이 종교 자신의 종교가 글쎄, 이렇게까지 밝히진 않는데 문 대통령은 아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밝혔었거든요. 그 완전히 드러내놨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그냥 예. 묵주 반지는 저도 그냥 성당 요즘 잘 못 가는데 늘 끼고 다니니까 언론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사 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는 축복식을 해야 된다. 아기 태어나면 세례식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예.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 드러났을 뿐이고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불교도 또 뭐 그렇죠. 개신교도 다 이렇게 예. 통합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본인의 이런 종교적인 게 많이 드러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여기겠지만 그래도 예. 기본적으로 뭐 종교에 대해서 초월하고 통합하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본인이 또 신앙인으로서 저런 행사를 하시는 것은 예. 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희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교황께서 이제 교황청에 특사단을 이제 보낸 것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한 종교 부분에 한정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교황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평화나 이런 부분에서 또 세계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이고 또 2014년 저희가 큰 아픔을 겪고 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방안을 그렇죠. 하셔가지고 예. 또 그 유가족을 어루만져 주신 그런 장면 우리가 너무 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가 특사단을 보냈고 그 특사단으로 가신 김희중 대주교께서 그 아마 결과를 가지고 아마 그 대통령한테 보고 겸해서 얘기하셨을 텐데 그 교황께서는 그 쿠바하고 미국의 관계 같은 경우도 중재를 하신 분이시고 어렵고 힘든 소외된 지역에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고 안보 상황이 그 불안정하고 이런 위기가 좀 고조되는 양상 부분에 있어서 예. 좀 교황께서 좀 그런 역할을 중재를 하실 수 있는 역할 같은 거를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 김희중 대주교께서는 좀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기도 속에 아마 포함된 의미가 그런 부분도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저는 큰 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실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서 그동안에 교황에 취임한 뒤에 관사도 입주하지 않고 차도 작은 차 그리고 예. 그동안에 사실은 소탈하고 탈권위의 행보, 그동안에 권위주의적이고 비밀주의였던 바티칸을 완전히 바꾸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로서 대통령 이후에 탈권위, 소통의 행보를 하는 모습에 굉장히 기꺼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과거의 불통과 또 세월호 예. 가족들 뭐 이런 참사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그런 정부에서 이제는 시민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정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예.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본인이 이 일을 함께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공감대를 느낀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교황청이 아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남북관계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 예를 들어서 뭐 남북정상회담 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서로 이번에 얘기가 없었더라도 저는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묵주가 예. 이런 부분에서 큰 상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예. 점에서 앞으로 주목이 됩니다. 김정숙 여사 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광주에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이종국 씨, 이 정도면은 글쎄요. 영부인 정치라는 용어를 붙여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 바로 직전에 이등병의 엄마 그 연극 보러 갔잖아요. 그다음에 화제가 됐죠. 아, 그 이 연출자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영부인이더라. 이 예.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 군 의문사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건지 이제 본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연극이었고 또 이들의 목소리는 어떤 거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매년 150명이 죽는데 그중에 100명이 자살이다. 이런 어떤 뭐 수치도 그렇고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김정숙 여사는 연극을 한번 봤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문제를 한번 다시 일으키고 제기되고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렇게 김정숙 여사의 행보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예. 그 또 다시 돌아보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면 사실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행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수자, 사회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소수자라든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또 군 의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 광주 노인복지타운 방문은 하나 더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경선 시절에 그렇죠. 또 예. 광주에 워낙에 찾아가서 특히 경로당 많이 찾아가고 복지타운도 예. 많이 찾아가고 하면서 아예 어르신, 저 문재인 남편이 문재인입니다. 잘 봐주세요 하고 그렇게 다녔던 그곳을 찾아가서 고맙다는 또 인사, 고맙다는 어떤 마음을 또 표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키워드가 그러니까 광주 노인이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최낙정 장관이라고요. 해수부 장관이었는데 그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교 서술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국민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두 분은 친구인데 동지적 관계이고 정말 두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많이 다른 그 리더십을 보이고 다르죠. 있다. 근데 이 그 전 해수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노무현은 나쁜 남자 같았고 문재인은 착한 교회 오빠 같았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나쁜 남자 같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어떤 좀 호방한 남자들 좀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나쁜 남자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착한 교회 오빠 같다는 것은 예.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또 그 교회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그 보살피고 좀 배려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통은 받아들이는데 예. 둘이 지향하는 점은 같았지만 완전히 그 개인의 캐릭터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고 거기서 유의미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노무현 정권에서 세월호 같은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예.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문재인 비서실장은 앞안 보고 그냥 바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대면 보고를 했을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즉시 긴급 회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평적인 구조에서 구조 대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아마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김원국 교수님, 이 착한 교회 오빠 같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같았는데 지금 집권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결정할 때는 굉장히 빠르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거든요.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의 스타일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 쌓았던 정치 역정을 보면 사람들은 쉽게 뭐 착한 오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 사실은 그 어려운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활동 지금 우리가 쉽게 인권 변호사 활동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군사 정권의 정말 엄청난 탄압 속에서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사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최루탄 맞으면서 그 대우 조선 노동자들 지켜주고 네. 하는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버티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착하고 주변을 돌보는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왔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쌓아왔던 것들이 결국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 국정의 큰 역할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 다가온 내공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제대로 정말 정치를 펼쳐서 내 동료이자 친구이자 내 삶의 사실은 정치의 스승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가치와 철학을 내가 제대로 구현해보겠다. 아마 마음속에 굳은 다짐을 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다져졌던 내공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저는 이런 흐름들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대신에 사실은 위기가 몇 번 닥쳐올 겁니다. 뭐 초기에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지지율은
대통령학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지지율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초기에 70, 80, 90 되더라도 나중에는 20대, 30대 잘 유지하면 40대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40%대. 이 하락하는 수준을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면서 예. 어느 정도 잘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할 일인데요.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그동안 쌓아왔던 내공을 잘 발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어느 진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예. 성공을 위해서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견제도 해주고 비판도 건전한 견제 또 예. 정말 적극적인 비판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격려도 하면서 성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뭐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아시다시피 아마 대선 그 선거 전에는 문재인 후보 쪽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뭐 여과 없이 많이 보도했던 적도 있는데, 근데 이 지금 대선 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제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층에서 기자단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었는데 지금 성주에 두 개의 사드 발사대가 들어와 있는데 네 개가 더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반입이 되어 있고 예. 이것을 지금 긴급히 이렇게 그 이 윤영찬 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 공개를 한 건 예.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발사대 네 개가 있는데 추가 예. 반입되어 있다 어딘가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방부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러니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굉장히 많았어요. 국정기획위원회도 있었고요. 예,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안보실에서 그렇죠. 따로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혹은 뭐 정의용 안보실장 임명되기 전에도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몇 번 하니까 서너 번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보고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예. 지금 그걸 알았는데 지금 어떤 경위로 추가 반입됐고 누가 이것을 지시를 했고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예. 그다음에 그 안보수석의
그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위를 밝혀라. 굉장히 대노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오늘 지시였습니다. 윤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라는. 아니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이 충격받는 거는 정말 보면 저희도 지금 충격이에요. 예. 이 엄청난 사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또 특히 국민적 관심, 초미의 관심이 있는 이 사안. 또 한미동맹과도 관련돼 있는 예. 아주 기묘하고 절대적으로 지금 중요한 이 사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3주. 아, 3주가, 3주, 예. 3주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3주가 지난 이 시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엄청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건 그 국정농단에 준하는 엄청난 지금 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지 국민이 뽑은 최고의 안보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대통령도 모르게 지금까지 감춰놨다가 예. 이게 지금 제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걸 파악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떻게 파악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왜 감춰졌는지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이거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중대 사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 특사 홍석현 전 회장이 특사로 이미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드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사가 갔다는 얘기네요. 심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우리 네. 외교 안보를 다 책임져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우방인 한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한한령이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만일의 경우 지금 4기의 추가적인 도입까지 해서 이렇게 됐다면은 예. 사실은 중국 측에서 다시 한번 또 상당히 놀라고 외교관계가 다시 또 급냉될 상황까지 유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적인 사안들 국내에서 이것이 보고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촉발할 외교관계의 악화도 문제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시대로 과연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했는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지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취임한 지 5월 10일 취임해서 지금 30일, 20일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사안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이미 보고가 됐어야 되고요. 사실은 예. 이미 대선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이 다 바뀌는데 그 당시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일 뿐더러 그런 결정도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즉시 보고가 돼야 될 상황이 예. 그동안 은폐되고 있었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통령이 충격을 받고 예. 국방장관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을 했다. 어떻게 이런 국방장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 정말 국가에 대한 사실은 정말 이걸 일부에서 반역행위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국정에 대해서 소상한 상황들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 정도 중요한 예. 사안은 이미 이 저 인수위가 아니라 기획 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예. 사실은 이미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거 지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SC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적도 있었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아무튼 그 경위를 지금 윤영찬 수석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소식을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